언니의 따끈따끈 독설. 자, 오늘 자존감 해소법 얘기한다 그랬잖아요. 강의가 보면은 많은 30대 중반의 여성들이 이런 얘기해요. 특히 일하는 여성들이. 원장님 있잖아요. 저는 일은 잘 되거든요. 너무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뭐저 영어도 좀 하고요. 다 좋아요. 근데 미치겠어. 남자가 없어요. 남자가. 그왜 그런지 아세요? 둘다안 풀려요.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운과 에너지를 일에 다 썼기 때문에 어때요? 남자한테 쓸 에너지가 없었거나 남자에게 줄 운이 줄어든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자, 봐요. 이쪽 운이 잘 풀렸다면은 그럼 이쪽 운이 잘안 풀리는 게 정상이거든요.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나는 안 풀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나는 일은 정말 잘 풀렸어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이 와요. 인생은 항상 다음 시간이 있어요.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일은 좀안될 거예요. 그러나 남자는 잘 풀릴 거예요. 기대하세요.